걱정 마십시오. 클로저는 승리합니다. 그래, 이 맛이야. 내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군. 응? 네가 그 움직이지 않는 A급 요원인가? 유니온 A급 클로저이면서도 우리와의 싸움을 피하고 있는 걸로 봐서 겁쟁이거나 무능력자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 와서 왜 여기까지 온 것이냐, 클로저. 우리에게 가담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라면 환영해주지. 착각하지 마라, 테러리스트. 나는 유니온의 클로저 요원이다. 지금까지는 임무의 수행을 위해 움직임을 아꼈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힘을 아끼지 않겠다. 내 목표는 이제 분명해졌다. 길을 비켜라, 테러리스트. 그렇지 않는다면 무력으로 너를 제압하겠다. 눈빛을 보니 진심인 모양이군. 하지만 이 앞으로 보내줄 수는 없다. 지나가고 싶거든 내 화살 세례를 모두 피해봐라! 걱정 마. 돌려라! 함께 임무를 완수합시다. 했던 것보다 제법이군. 이것이 정의 클로저의 실력인가? 지금의 부상 입은 몸으로는 전투 속행이 어렵겠군. 어쩔 수 없지. 뭘 어쩌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는 너희에게 잠시 돌려주마. 하지만 우리의 항쟁은 이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시 너희를 겨냥해 주겠다. 도주해 버렸군요. 추격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생산 플랜트의 파괴가 최우선 목표입니다. 줄곧 의문이었습니다. 전자기 펄스 충격파가 공항 일대를 덮쳤는데도 안드로이드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게 말입니다. 저는 방금 전에야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알게 됐습니다. 적들은 유니온이 극비리에 개발 중이던 신형 이너포탈 생성장치를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 폐쇄구역에는 실제로 이너포탈 생성장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로선 이너포탈의 생성을 막을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생산 플랜트가 있는 곳을 특정해서 그곳을 요격하기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제가 방호복을 입고 이너포탈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생산 플랜트를 파괴한 뒤에 귀환하겠습니다. 이봐, 내가 듣기로 그 이너포탈이라는 거 사람이 들어가면 심각하게 몸이 오염된다고 하던데?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저는 클로저입니다. 방호복을 입은 상태에서 위상력을 이용해 2차원 분진의 접근을 최대한 차단한다면 오염을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염을 완전히 막지는 못할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귀환 직후에 의식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르죠. 이에 선배님을 이곳까지 모셔온 것입니다. 제가 생산 플랜트를 파괴하고 돌아오면 제 몸을 회수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너무 무모해. 아무리 클로저라고 해도 분진에 오염되면 몸이 남아나질 않을 거야. 제 걱정은 마십시오, 선배님. 저는 A급 클로저 요원입니다. 그리고 선배님의 후배기도 하죠.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렇게까지 말하니 어쩔 수 없군. 대신에 약속해줘. 꼭 돌아오겠다고 말이야. 약속하죠. 그러면 이대로 이너포탈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죠. 이겼군. 이제 쉬어도 되는 건가?